빌라니스 카누. 올해는 풍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릴리 수녀님! 어? 뭐지? 또 교회의 악동 녀석인가? 언젠가 마법제가 되어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결혼해주세요! 미안하구나, 아스타. 나는 모두의 수녀라서. 아직이다! 저기, 미안하구나. 포기하지 않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말이지. 아직! 미안하구나. 릴리 수녀님! 원모! 근질겨! 물창성 마법! 사랑의 성공 시리! 미안해, 아스타! 아? 몇 번 자유야 정신 차리냐? 아스타, 그쯤 하라니까. 네가 윤호 형한테 이길 리 없잖아. 이거나 먹어라! 필살! 근데 그것이 아스타 마법 못 쓰잖아. 아무것도 안 튀어나와! 아직이다! 아직이다! 아스타 재밌어! 센스 없네. 그 나이가 되어서도 아무런 마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니. 진심 어이가 없는데. 너희들 뭐냐? 연장자한테 그 말투는? 시끄러워. 이 세상은 마법이 모든 걸 말해줘. 마법은 쓰는 게 당연한 세상. 사용하지도 못하는 녀석은 아스타밖에 본 적이 없어. 그럼 장작 폐기는 내게 맡겨주시라! 윤호 형하고 아스타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나 다를 줄이야. 윤호 형이라면 마법주 직속 마법기사단에 들어가는 것도 꿈이 아닐 거야. 곧 있으면 아스타도 수여식이 있을 거야. 마도사를 손에 넣게 되면 그게 촉매가 돼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야. 수녀님! 아마도 말이지. 곧 있으면 마도사를 받을 수 있어. 드디어 수여식이다! 3월, 반드민들레 솜털이 휘날릴 무렵, 1년에 한 번 클로버 왕국의 각지에서 15살이 되는 자들을 모아서 소유자의 마력을 증강시키는 마도서의 수여식이 이루어진다. 쩐다! 이게 전부 마도서야? 내 건 어느 걸까? 마도서를 손에 넣기만 하면 분명 나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야! 윤호를 바짝 쫓아 보이겠어! 마도서 수여! 저게 든 마도서야!
마도서? 어때? 내 것이 더 크다고? 내 것이 더 두툼하다고? 저기요! 마도서가 안 오는 댑쇼? 내년에 다시 오거라.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응? 네이페 클로버. 네잎? 그 전설의 초대 마법제도 하사받았다고 하는 굉장한 힘이 숨겨진 행운이 섞여있는 마도서? 나는 마법제가 될 거다. 괜찮아! 유노? 기다리고 있어. 바로 따라잡을 테니까. 나는 네 라이벌이니까. 말도 안 돼. 이런 하찮은 마을에서 터무니없는 것이 나오고 말았어. 올해는 풍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마법제가 되어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결혼해주세요. 미안하구나, 아스타. 나는 모두의 승혈에서 아직이다. 저기, 미안하구나. 포기하지 않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스타, 그쯤 하라니까. 네가 윤호 형한테. 그럼 장작 폐기는 내게 맡겨주시라. 네 이름은 뭐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법 기사단에서 사슬 마법의 레부치라고 다소 명성을 떨쳤더만 추방돼버렸어. 지금은 보잘것없는 단순한 도적이야. 그 마도사 내가 받아가지. 마도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선택받은 본인뿐. 하지만 내 입에 마도서는 어둠의 수집가에게 엄청난 값에 팔려나가지. 아쉽게 됐네. 마침 이곳에 내가 있어서 네 전설은 시작도 되기 전에 끝이야. 그 펜던트도 돈이 되겠어. 받아둘게. 뭘 하는 거냐 너희들. 전부 포기하거라! 이런 떨거지 녀석을 상대로 도망치고 패기겠냐!
사슬뱀의 춤! 이 무슨 엄청난 공격이지? 이것이 마을 밖의 마도사! 몸을 단련하는 것 정도로는 전혀 통하지 않아! 쓸데없는 발버둥 수고했어. 난 이 사슬에 닿은 사람의 마력량을 알 수 있는데 넌 마력이 일절 없어. 너 따윈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 없어. 전부 포기하거라, 선천적인 패배자 꼬맹아. 어이, 누가 패배자냐? 그 녀석은 패배자가 아니야. 그 녀석은 아스타는 내 라이벌이다! 아직이야! 마도서? 역시 아스타가 선택받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분명 니놈한테 마력은 안 느껴졌다. 그 마도서는 대체 무념물이다. 클로버의 세 잎에는 각각 성실, 희망, 사랑이 깃들어 있다. 네 번째 잎에는 행운이 깃든다. 다섯 번째, 악마가 산다. 마법을 못 쓰니까 몸을 단련했는데 그 근육들이 도움이 됐네. 아스타! 유노, 이거 봐라, 내 마도서. 엄청 너덜너덜하지만 평생 소중하게 해줄게. 오구오구 착하지. 아이고 착하다 착해. 도움을 받고 말았네. 이 빚은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 아스타, 약속 기억하고 있어? 유노야말로 기석구나. 난 분명 바보 취급당한 줄 알았어. 라이벌과 친하게 지내는 취미는 없으니까. 누가 마법제가 되는지 승부다! 그 녀석이 되면 지고 싶지 않아.
내 발목을 잡지 마라. 진심으로 간다! 이건 어떠냐? 건강히 지내라. 윤호 오빠, 꼭 편지 써. 응. 다녀와. 얼른 돌아와야 해. 곧 돌아올 거야. 아스타는. 내시.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려, 윤호. 모두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렴.
부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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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이 있으면 모두 해결이라고? 이 몸이 있으면 모두 해결이라고? 신분과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지. 보여주지. 왕족 실버 가문의 힘을. 내가 은익의 참수리 단장인 노젤 실버는 그분의 도움이 되겠다. 금색의 여명이야말로 최강의 탈이다! 금색의 여명이야말로 최강의 탈이다! 이 몸이 있으면 모두 해결이라고? 이 몸이 있으면 야만스러운 손님들은 이만 돌려보내드리죠. 내가 지휘하도록 하지. 그 녀석이 되면 지고 싶지 않아.